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한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햇볕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좋을 때 마스크를 끼고 좀 답답하시겠지만 산책을 한 번씩 꼭 해주셔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시니까 햇볕을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충분히 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계실 때는 이렇게 저와 함께 요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 허리 건강을 강화시키고, 허리 건강을 좋게 하고, 또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허리 안 아프신 분 없으시죠? 아마 대부분이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실 텐데, 뭐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많이 괴로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뭐 완전하게 치료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프실 때 조금이라도 통증이 완화되고, 또 건강한 허리를 조금 유지할 수 있는 동작들 같이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가 있다면 매트 위에서 바르게 앉는 자세로 만날게요. 자,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실 거고요. 손목을 탈탈탈 털어줍니다. 자, 허리 아프신 이유가 부족한 자세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자세를 정확하게 바르게 하지 못하시고 등이 구부정하시거나 어깨가 안쪽으로 자꾸 말려서 척추가 위에서부터 자꾸 늘려서 디스크 증상이 생기고 또 협착증 증세가 생깁니다. 우리 요가하실 때 항상 제가 앉은 키 끌어올리라고 하잖아요. 척추관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키도 작아지시고 또 허리도 아프게 되시거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항상 이렇게 등허리를 바르게 펴서 자세를 조금 정확하게 바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힘드실수록 상체가 자꾸 숙여지고 아랫배 힘이 자꾸 풀어지시거든요. 복부의 힘도 자꾸 주셔야 되세요. 자,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당겨 오셔서 항상 내 등허리와 척추 등을 바르게 또 앉은 키를 위로 쭉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셔서 상체를 조금 바르게 세워봅니다. 자, 한번더 어깨는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추셔서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 우리 가슴 앞에서 그대로 깍지를 껴내셔서 큰 키를 유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지개를 쭉 펴볼게요. 자, 우리 척추도 길게 늘리지만 양 옆구리와 팔꿈치까지 쭉 뻗어낼 수 있도록 자, 시원하게 기지개 켜시면서 내 척추를 길게 늘려볼게요. 아랫배는 당겨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가능한 만큼 쭉쭉쭉 척추도 펴주시고 옆구리도 길게 늘려줍니다. 네, 그대로 깍지 낀손 풀어내셔서 우리 팔 돌려서 뒤에서 아래로 어깨도 풀어주면서 낮춰주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몸 앞쪽에 이렇게 짚어내 보실 거예요. 자, 한손한손 앞으로 가시는데 허리가 아프시면 많이 가기 힘드시겠죠? 자, 허리가 아프신 분은 그냥 손만 짚고 계시면서 우리 손의 힘에 도움을 받아서 손 짚는 힘에 도움을 받아서 상체를 조금 더 길게 쭉 뻗는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자, 본인도 모르게 등이 자꾸 뒤로 말리고 허리가 좁혀진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손을 바닥 짚어서 우리 가슴을 들어 올려서 좁혀진 척추관 간격을 길게, 넓게 쭉 펴주는 연습을 할게요. 자, 허리가 불편하신 어머님, 아버님은 손을 짚고 여기서 마시는 호흡에 등을 쭉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쏙 끌어 당기셔서 자, 길어진 등허리를 잠시 유지해 보실 거고, 가능하신 분은 조금 더 앞으로 가실 수 있다면, 우리 팔꿈치를 좀 내려주셔도 괜찮으세요? 팔꿈치를 내려주셔서, 자, 팔꿈치와 손바닥 전체 바닥 밀어서,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어 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랫배를 조금 더 당겨와 줍니다. 자, 우리 더 가능하신 어머님, 아버님은, 자, 완전히 앞으로 가셔도 되세요. 완전히 앞으로 가셔서 우리 이마를 바닥에 쿵 내려주시는데, 자, 가능하다는 건 엉덩이와 허벅지가 뜨지 않으셔야 되세요. 엉덩이와 허벅지는 바닥에 내려두시고, 자, 우리 꼬리뼈와 정수리까지 길어질 수 있도록 바닥에 쭉 이마를 대주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시는 호흡에는 우리 기지개 켜듯이 척추 등을 길게 쭉 뻗듯이 늘려보시고, 내쉬는 호흡에는 복부는 당겨 오시고, 이마를 바닥 쪽으로 툭 낮춰봅니다.
자, 각자 가능한 곳에서 잠시 머물러 볼게요. 마시고 등허리를 펴줍니다. 자, 어디에 계시든 척추등을 길게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복부를 당기시고, 그렇다고 어깨에 힘 들어가진 않으세요. 상체는 힘을 좀 풀어주세요. 다시 마시고 등허리 길게 쭉 펴보고, 내쉬고 복부 당겨줍니다. 자, 한번더 마시고 상체 길게. 내쉬는 호흡에 복부도 당기시고, 상체 길게 유지하셔서 힘을 툭 풀었다가. 자, 돌아오실 때는 천천히 손을 되짚어서 제자리로 처음 자세로 돌아오셔서 우리 허리를 좌우로 좀 왔다 갔다 해줄게요. 자, 허리가 뻐근하신 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주셔서 허리 주변 근육이 조금 풀어질 수 있도록 좌우로 왔다 갔다. 충분히 허리 근육을 쓸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우리 어깨가 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허리 쪽, 예, 네, 요추 쪽에 집중하셔서 그 부분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자, 우리 앉은 자세에서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더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시선도 천정을 봅니다. 어깨는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춰 주시고요. 자, 내쉬는 호흡에는 등을 말아서 턱끝을 당기고 복부를 바라보실 거예요. 우리 소고양이 자세를 이렇게 앉아서 반복해 봅니다. 자, 천천히 마시고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자, 척추 한마디 한마디 의식하셔서 부드럽게 천천히 내쉬고 턱끝 당기셔서 배꼽을 봅니다. 아랫배도 홀쭉 당겨 오시고 뒷목의 긴장도 툭 풀어주시고 자, 척추 한마디 한마디 세우셔서 가슴 들어 올리고 시선 천정 보세요. 내쉬고 등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을 봅니다. 나의 아랫배가 홀쭉한지 배꼽을 등 쪽으로 밀어보시고 자, 다시 마시고 등을 조금 오목해질 수 있도록 가슴을 더 위로 끌어올려 볼게요. 내쉬는 호흡에는 내 등을 볼록하게 동그랗게 뒤로 말아내세요. 자, 복부도 한번 바라보셨다가 한번더 갑니다. 마시고 척추 한마디 한마디 세워서 가슴 들어서 천정 보고 다시 내쉽니다. 등 동그랗게 말아서 턱끝 당기셔서 배꼽을 바라보셔서 아랫배를 더 홀쭉 배꼽을 더등 쪽으로 밀어내 주시고 네, 잘하셨어요. 천천히 상체 세우셔서 제자리 돌아오시면 우리 손을 바닥에 짚으실 거고요. 자,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엄지발가락은 모으신 채 무릎을 열어내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우리 허리가 아프시면 아마 이렇게 내려가시는 것도 힘드실 수 있으세요. 천천히. 자, 무릎은 가능한 만큼 충분히 열어주세요. 무릎을 열어내실수록 내려가시는 게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자, 뒤꿈치에 닿을 듯 내려가시면, 자, 우리 손바닥을 짚어주셔도 되시고요. 손등을 포개주셔도 되시고, 그 위에 이마를 올려두실 건데, 자, 또는 손주먹 탑을 쌓으셔서 조금 높게 하셔서 이마를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 위치 가능한 곳에서 더 가능하신 분은 손을 뻗어서 자, 턱끝이나 이마를 완전히 바닥에 떨구셔도 괜찮은데 자, 이제 이 자세가 조금 힘드시면 전 단계로 돌아오셔서 자,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엉덩이는 내쉬는 호흡마다 뒤꿈치로 낮춰주시고 마시고 내쉬고 자, 엉덩이 뒤꿈치로 낮추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는 당기시고 상체 힘을 툭 풀어서 우리 척추 등을 이완하시면서 부드럽게 또 길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이때 호흡이 같이 꼭 이루어지셔야 되세요. 호흡과 함께,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내 엉덩이를 뒤꿈치로 지그시 누군가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우리 허리, 척추 길어질 수 있겠죠? 좁혀진 척추관 간격이 길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지금 하시는 자세는 아기 자세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요거 하시는 중간중간에 우리 허리가 불편하거나 숨이 차서 불편하신 분들은 요 자세로 이렇게 휴식을 취하기도 하시는데, 휴식을 취하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우리 척추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소고랑이 자세를 하시고 이렇게 허리를 길게 쭉 늘려주셔도 좋으시고 또는 다른 동작 중간중간에 힘드실 때마다 이렇게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낮추시면서 호흡을 가다듬어 주시면 요가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숨 마시고 반드시 호흡은 계속 이어갑니다. 내쉬고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후 아랫배는 항상 당겨주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올라오실 때는 천천히 한 손 한 손 짚어서 올라오시고 다리를 좁혀 오셔서 자, 손을 앞에 짚으실 거고요. 우리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한번 뻗어서 바닥에 엎드려 볼게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셔서 우리 허리 긴장, 엉덩이 긴장을 조금 풀어 주실 거고.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손등을 포개셔서 이마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다리 한 다리 쭉쭉 뻗어서 발등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두시는데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로 띄워둘게요. 자, 발등을 정확하게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조금 길게 쓰세요. 네, 골반에서 다리가 더 길어질 수 있도록 쭉쭉 늘려서 발등을 정확히 바닥에 내려주시고, 자, 우리 상체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어깨와 이마는 힘을 툭 풀어서 바닥으로. 자, 복부는 살짝 끌어당기셔서 매트에서 조금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복부는 살짝 당겨오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다리를 바닥에서 떼서 업 들어 올려보실 거예요. 자, 우리 후굴 자세,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자세는 허리 근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좋은 자세거든요. 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힘드시면 조금만 들어 올리세요. 자, 왼다리도 들어 올리실 때 많이 들어 올리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자, 허벅지가 바닥에서 겨우 뜰 정도만 들어 올리셔서 무심코 계시지 마시고 발끝을 쭉 뻗어내세요. 자, 우리 허리 뒷근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 낮춰주시고, 다시 복근은 계속 당기셔서 한 다리 한 다리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높게 들어 올려 보셔도 괜찮으세요. 허벅지, 발등 바닥에서 들어 올리시고, 이때 상체가 막 들리지 않도록 상체는 힘을 풀어주시고, 자, 내려올 때도 쿵 내려오지 마시고 천천히 살포시 내려오시고, 자, 왼다리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쭉 들어 올리시는데 욕심내지 않으세요.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면서 억지로 들어 올리지 마시고, 힘들면 조금 낮춰주시면 되세요. 다리를 쭉 뻗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었다가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리씩만 가셔도 충분하세요.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한 다리씩 올렸다 내렸다를 좀 반복해 주시고, 자, 괜찮다면 우리 두 다리를 같이 업 들어서 조금 유지를 해보셔도 괜찮으세요. 자, 발끝까지 힘을 쭉 뻗어내셔서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고, 내려오실 때 천천히 허벅지, 발등, 바닥. 자,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조이고, 마시는 호흡에 업 들어 올려볼게요. 자, 양쪽 허벅지 바닥에서 떼서 발끝 쭉 뻗어서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너무 불편하거나 뻐근하시면 조금 낮추세요. 자, 발끝 멀리 밀어내셔서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천천히 내려오셔서, 자, 허리가 뻐근하실 수 있습니다.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자, 우리 발끝을 이렇게 세울게요. 그래서 발끝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허리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우리 허리에 좋은 동작, 허리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 한 동작 더 가볼게요. 자, 이제 다리를 쭉 뻗어서 발등 바닥에 골반 넓이로 내려둘게요. 자, 이제 손을 풀어서 우리 가슴 옆이나 어깨 옆쪽에 짚어냅니다. 자,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일수록 손을 조금 몸에서 앞으로, 옆으로 멀리 짚어내시면 되세요. 자, 허리 근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가깝게 몸쪽으로 붙여주시고, 힘드신 분은 조금 멀리 또 앞으로 짚어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깨 높이 정도에서 짚어낼게요. 자, 손가락을, 열 손가락을 넓게 펼쳐주시고요. 자, 이마는 우선 바닥에 내려두셔서, 자, 내쉬는 호흡에 복부는 당기실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 고개와 윗등을 살짝 들어서 가슴까지만 바닥에서 떼볼게요.
자, 요 정도도 올라오시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사실 힘드시거든요. 자, 힘드시면 여기서 고개만 드셔도 충분하세요. 고개 들어서 정면 사선을 멀리 보셨다가 또 힘드시면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시고, 자, 괜찮으신 분은 가슴까지 들어서 반 정도 들어 올립니다. 다리는 그대로 가만히 계시고요. 자, 여기서 괜찮다면 우리 이제 손의 힘을 좀 써볼게요. 손바닥 바닥을 밀어내셔서 복부를 바닥에서 떼 보실 거예요. 자, 허리가 꺾이는 느낌이 들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시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셔서 본인이 가능한 곳에서 멈추셔서 유지를 합니다. 자, 이때 어깨는 귀와 멀어지게 팔꿈치는 살짝 몸쪽으로 당겨오세요. 자, 복부까지 들어 올리신 분은 내 몸의 앞면을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들어 올리셔서 시선은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바라볼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 손이나 어깨로 이렇게 받치지 않도록 손바닥은 바닥을 밀어내시고 어깨는 귀와 멀어진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세요. 우리 척추 기립근에 힘을 쓸수 있도록 자, 복부도 당겨 오시고 두 발은 발등 바닥 정면 보셔서 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호흡마다 내 몸의 앞면이 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조금 더 세워주세요. 자, 한번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내려가실 때 천천히 팔을 굽히고, 복부, 가슴, 이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긴장 푸셔서 다시 한번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아기 자세 기억하시죠? 자, 아기 자세로 갈게요. 손 바닥에 짚으실 거고요. 발끝을 찍어서 자, 엉덩이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 자, 무릎을 꿇듯이 한 다리 한 다리 당겨 오셔서 두 무릎 넓게 띄우시고 발등 바닥. 자, 천천히 내려가세요.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셔서 자, 손 모양 본인이 선택해 주시고요. 자, 내쉬는 호흡마다 우리 엉덩이 조금씩 뒤꿈치 쪽으로. 아마 허리가 조금 뻐근하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호흡으로 충분히 이완할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마다 엉덩이를 조금 더 뒤꿈치 쪽으로 후 낮춰주셔서 자, 우리 불편했던 허리 긴장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두 호흡 정도 이어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지그시 낮춰주시고, 이마도 바닥 쪽으로 힘을 툭 풀었다가. 자, 돌아오실 때, 한손 짚어서 천천히 우리 매트에 앉은 자세로, 처음 자세로 돌아올게요. 자, 다리 한 번씩 풀어주고 돌아오겠습니다.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 자, 이제 뒤꿈치를 당겨올게요. 엉덩이 한 번씩 다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허리도 아까 처음에 마찬가지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겠습니다. 자, 허리가 조금 뻐근하셨을 수도 있으세요. 자, 이 동작 계속 반복해 주시면 어느 순간 허리 근력이 강화되셔서 허리 아픈 게 조금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따라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어깨 내밀어 놔주시고요. 건강하게 또잘 지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눌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